네,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권옥선 전도사님, 선교사님과 제가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그 타이틀이라서 자꾸 익숙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용서해 주시고, 권옥선 전도사님 오셨을 때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한분 계셔요. 근데 몸이 아프셔서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못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서정자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저 초청을 해, 목사님이 아까 안 계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 3, 4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오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메시지를 이제 전했을 때한 30명이 앉았었는데, 반은 완전히 이저 말하자면 도끼로 얻어맞은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쇼크를 받았었어요. 메시지가 그때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반은 그냥 흘러나는 그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 서정자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유광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정식으로 기독교 연합 회에서 대전도 집회를 이 휴선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옛날에 있던 교회가 목사님이 회장이셔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기억을 하는 게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목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가대 전도사님이 성가대의 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지휘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딱 썼었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초신자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딱한 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딱한 분이, 그 메시지를 잡은 분이 권옥선 전도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리고, 목사님, 그, 저, 뭐야, 저, 서정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그때 와가지고 메시지 준 중에, 이거구나. 우리가 진짜 교회 놀이를 너무 많이 했다. 제 같은, 저희 많은 사람 중에 느꼈지만 저에도 특히 느낀 거는,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와서, 뭐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고,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고,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전혀 하나님과 저 별로 관계를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한 시간 와서 만나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이거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 메시지를 갖다 받은 다음에는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와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몇몇 가정이, 지금 보니까 한 여덟 가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다음에 이런 이분들의 성함을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권옥선 선교사님과 남편 되시는 데이비 피어슨, 그 다음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던 심재선 장로님과 심관현 권사님, 또 권예나 전도사님과 권희상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과 김인기 집사님, 김선재 집사님과 김민기 집사님, 정윤주 권사님, 또 정호춘 집사님, 또 이경자 권사님, 또 조동철, 조춘하, 이렇게 처음으로 몇몇 가정이 1997년 4월 23일 날, 제가 기억하는 게왜 그러냐면, 그때가 주일날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수요일 날첫 예배를 우리 권옥선 목사님 집에서
수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지보에 나온 게 1997년 4월 23일이라는 게 그렇게 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과거에 이렇게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좀 알고 또 특별히 우리 권옥선 선교사님이랑 우리 목사님 초기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여덟 가정이 없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하나 둘씩 채워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그 두 가정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사역 계속하실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